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적용 기간이 추가 연장됨에 따라 세부적인 부대 관리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휴가는 잠정적으로 2주 동안 중지되는데요.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윤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이 2주간 연장됩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4일간, 수도권에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7일간 늘어납니다. 이에 따른 부대 관리 세부 지침을 살펴보면 먼저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되고 휴가는 잠정적으로 2주 동안 중지됩니다. 외출은 병원 진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휘관 판단 아래 나갈 수 있습니다. 간부들의 이동과 회식, 사적 모임 등도 통제됩니다. 주말을 포함해 일과 후에는 숙소에 대기하는 게 원칙이고 생필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은 온라인 비대면 활동이 원칙이고 군종 장교에 의한 소규모 종교활동만 허용됩니다. 소규모 종교활동의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합창과 구호, 통성기도, 식사 제공 등은 금지됩니다. 간부 선발과 시험은 발열 검사와 1에서 2m 거리 유지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시행하고 행사와 출장, 회의 등도 최소화됩니다. 특히 결혼식과 돌잔치, 장례식 등 실내 50명 이상, 실 100명 이상의 행사는 금지됩니다. 근무 방법도 시차 출근과 집약 근무, 재택 근무 등으로 조정됩니다. 먼저 시차 출근은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으로 출근 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집약 근무는 주 3.5일에서 4일 근무하고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근무해서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는 방식입니다. 재택근무는 지휘관의 판단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기저질환자 등 감염 고위험군과 자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간부에 한해 가능하며 휴식이 아닌 엄격한 근무로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해야 합니다. 지휘통제실 근무자 등 핵심 근무 요원은 감염 차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시행됩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이 원천 차단되고 사무실과 숙소 이외의 지역은 방문할 수 없는 겁니다. 다중이용시설 방문도 유흥시설과 PC방 등 고위험시설과 오락실과 영화관, 스터디 카페 등 중위험시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상점 등으로 구분해 추진됩니다. 고위험시설은 방문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은 방문이 자제되며 상점은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 방역을 지켜야 합니다.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따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정해진 방역수칙과 세부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